삼성전자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올해는 너무 주식하기 어려운 해다 이런 평가 많은데 혹시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아유,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았잖아요. 기업 이익과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변수만 보면 되던 때에서 갑자기 뭐 전쟁도 나고 코로나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다시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가 커머더티 가격 튀고 이러니까 연준도 태도가 바뀐 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것도 바뀐 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나 투자가들이 예측 하기 되게 힘들었던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26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매도세가 되게 크더라고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네. 한 2600 저번에 찍었던 그 레벨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크게 빠지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코스피 밸류가 사실 상당히 싸졌어요. 과거 이제 PER 밴드로 보면 9배에서 한 12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10배가 좀 약간 깨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BR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ROE가 벌써 그냥 8-9%에서 10% 넘게 이제 올라왔거든요. 기업들 이익이. ROE 대비 항상 PBR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1배 수준이면은 상당히 싼 국면이다.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누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이 이제 파는 거를 조금 약간 주춤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이제 환율에서도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이제 피해도 컸고 두려움 때문에 이머징 마켓을 줄이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2600에서 크게 빠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악재가 좀 이렇게 해소가 되고 지수가 좀 크게 반등할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보시나요? 기업 이익이 약간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그 주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기업 이익도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1분기 실적들도 대부분 많이 좋습니다. 기업 실적에 지금 포커스 못 하는 거거든요. 너무 대변수가 많고 매도세가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못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여기서 외국인이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 지금 상반기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익이 한 5% 정도 올해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는 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PER이 한 11배 정도 받으면 3천을 약간 넘어설 수도 있는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이 넘을 수도 있다는 시점은 어쨌든 여름이 지난 이후에 그럴 거라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다 생각했을 때도 지금은 겁나거든요. 특히 왜 그 이머징 마켓이 주가가 안 좋았냐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에너지는 100%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가 70-80불에 있다가 전쟁 나고 하면서 100불이 확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4월 달도 적자고 4개월째 적자예요.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있어도 환이 약해지는 요소죠. 그리고 이제 금리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 전쟁이 이제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되게 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네. 외국인이 그때 보면은. 네, 그때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품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전쟁이 계속해서 간다는 가정하에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만 있을까요? 일단은 센티먼트 상으로 반영할 거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커머더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참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길어지면은 실물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오시면은 지금은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때는 컨빅션 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때가 전쟁이 봉합이 되고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네. 이때일 겁니다. 결국 국내 주식도 푸틴에 많이 달려 있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 연준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FOMC 회의도 갖고 기준금리 0.5%포인트도 올린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뭐 6월 달에도 한 차례 더 올릴 거라고 하고 이게 빅 스텝을 넘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금리를 세게 올리는 거는 무조건 안 좋죠.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빨리 회수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채권 금리나 아니면 뭐 모기지 대출 금리나 이런 게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가게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까 했다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 비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투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고, 갚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적으니까 주가도 더 빠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저는 이제 주가가 조금 바닥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로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연말 기준으로 한 200bp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월 달에 50bp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75bp 올리는 확률이 거의 뭐 80%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됐느냐. 그래서 저는 구체화해 줄수록 빨리 반영이 된다. 지금 미국 시장에도 이미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처럼 하반기에는 반등할 요소가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도 첫 금리 인상할 때 이제 S&P 500이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예, 첫 금리 인상할 때.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많이 반등을 했고요. 6개월 있다가는 신고가가 난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엔 물론 물가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도 사실 빠진 폭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20% 가까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가면은 많이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 좀살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5월달 FOMC 지나가면은 조금 기업 이익에 다시 이제 시장이 주목할 거고, 미국도 기업 이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 지금 발표한 거에 한 80% 정도는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0% 정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 순이익 기준으로 11%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경기 나쁜데 왜 서프라이즈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면은 저희가 이제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보면은 기업들이 파는 제품 가격도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재료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일단은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익이 더잘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고 2분기까지도 뭐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은 좀 탄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FOMC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는 올해 몇 퍼센트까지 인상될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참고로 할 만한 부분은 지금 전고점이 1.75였어요. 지금 1.5인데 그러니까 2018년 말인가 그때가 이제 1.75였고요. 코로나 전에. 그다음에 2012-13년에도 이제 금리가 높았었는데 그때가 3.2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수준 고려하면은 2% 중반까지도 뭐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원달러 환율도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조만간 1280원 간다. 뭐 1300원 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던데 환율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버슈팅은 가능하지만 충분히 뭐 많이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워낙 약세는 요 레벨 자체는 약간 쏠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1300원을 찍기는 힘들 것 같고 잠깐 찍어도 다시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환율을 예측을 안 해요. 왜냐면은 환율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인 게 무역 수지도 들어가고요. 금리차도 들어가고요. 경제 성장률도 들어갑니다. 파라미터가 3개인데 양 국가가 서로 또 다르게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수 있는 외환 환율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전제를 깔고도 레벨이 조금 이렇게 과하다 아니다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계속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다가 뭐 유가가 튀었기 때문에 지금 4개월째 무역적자가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수출은 지금 되게 견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출기업들이 또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서프라이즈 낼 거라고는 많이들 생각 못했을 거예요. 판매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가격 올라가고 환율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환율에 관련해서는 무역수지도 전쟁이 약간 안정이 되면은 끝나면은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 바로 흑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걸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은 조금 과하다. 원화가 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런 달러 강세 상황 속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좀뭐 수혜주로 뽑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냥 다 아시겠지만 수출 쪽이겠죠. 수출을 하면은 똑같은 거 똑같은 가격에 한국에서 팔아도 달러로 바꿔서 들어오면 더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가전, IT 이런 쪽들 수출하는 기업들 다 대부분의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같이 이렇게 거의 달러 결제하는 그 또는 뭐 해외 건설 많은
기업들,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조금 불리한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조금 불리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물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수 자체도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소외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충분히 싸진 구간에 있고요. 실적도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다 그런데 왜 안 사냐 생각하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전제품이 잘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네. 이제 가처분 소득도 이자 비용 내야 되니까 줄어들고 유가 올라가서 미국 애들은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일정한데 여기서 비용만 자꾸 올라가니까 가전제품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교체주기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실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견조하고 튼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다시 뭐 굉장히 핫한 사이클이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탄탄하게 맞춰주는 데는 서버, 서버 쪽 DRAM이라든지 NAND 가격도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2분기 지나가면 3분기부터는 이제 2분기보다 센티먼트는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희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너무 근데 희망 공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야 이게 진짜 매크로라는 게 참 어렵네요. 예. 이게 또 사실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들이 뭐 정말 어마막지하게 빠졌던데 향후 좀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가 금리 올라가면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게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가치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익의 흐름을 봤을 때 성장주들은 어디에 이익이 많으냐면은 먼 미래에 많잖아요. 네. 그 먼 미래에 많은 이익들을 이제 현가화시켜서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금리가 제로일 때는 그 이익을 그대로 다 갖고 오죠. 네. 그 미래 이익이 현재 이익이랑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밸류가. 근데 금리가 막 세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 거죠. 할인을 해줘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이익이 뒤에 많을수록 할인이 커지니까 현재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제 금리 올라갈 때는 무조건 불리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수익을 잘 내죠. 네.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 거를 비용 올라간 거를 그대로 다 전가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관없이 성장도 상관없이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뭐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시장 그렇게 망가지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치를 계속 유지해 주면은 좋다. 그런데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입자가 확 줄어든다든지 그렇죠. 이런 전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성장주라서 꼭 그랬던 것보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실적의 이슈였습니다. 투자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실적이 좋은 거에 압축하라고는 다는 말씀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종목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좋은 네. 기업들은 그래서 그거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세 가지 한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